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게 애호박 늙은 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애호박 늙은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먹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여러분 늙은 호박하고 똑같아요.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활용법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올려드려 봅니다. 또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 보시는 요게 뭐냐면 꼭 늙은 호박이죠? 길다란 늙은 호박? 아닙니다. 이건 애호박 있죠? 애호박이 늙은 거예요. 그리고 애호박이 좀 중간 정도 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애호박 늙은 거는 요리를 잘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먹을 게 없다고 잘 요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건데, 왜, 이거 보세요. 별로 먹을 게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요거는 매일 드시면 아주 좋아요. 진짜 저는 늙은 호박, 요 애호박 늙은 거꼭 버리지 않고 꼭 활용하는데요.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랑 효능이 똑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딴거다 제껴놓고 일단 눈 건강에 최고 좋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 건강에 비타민 A가 많이 들고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제. 자, 요거를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토막을 썰으세요. 이렇게 토막 썰으셔서 요거는 아 여러분 저기 생각하면 되셔. 눈 건강. 눈이 이 비타민 A는 어우 여기 보세요. 당근과 함께 쓰죠. 당근도 기름하고 섞어야 요리가 되거든요. 당근도. 근데 이 당근과 함께 요리를 하면 좋은 게 같아요. 효능이 같아요. 눈에 다 좋아요. 눈에 피로도 없애지고. 아, 기름을 이렇게 넣죠. 기름 넣고, 네. 기름만 넣고, 이렇게 소금 넣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저기, 깊이 낸 뭐죠? 들깨를 갈았어요. 갈아서 활용했는데요. 굉장히 좋고, 이거는 눈 건강에 좋아요. 일단, 눈 피로도 없어지고, 야맹증도 없어지고, 눈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시력 보호하는 거죠. 백내장. 시력을 보호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 보세요. 소금을 볶은 거예요. 그리고 들깨를 이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흡수를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 피부 미용에도 좋아, 항암에도 좋아, 혈관 건강에도 좋아, 고혈압에도 좋아, 모두 이거에 다 들어있어요. 두 가지에 다.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항암에도 좋고 매일 섭취하세요. 당근과 함께. 그러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거다 좋으니까 꼭 드세요. 피부도 늙지 않아요, 여러분. 피부 미용에도 아주아주 좋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버리거든요. 이거 다 애호박 늙으면요. 다 버려요. 근데 저는 다 갖다가 다 써요. 당근과 함께. 가장 궁합이 좋아요. 똑같은 효능이 나와요. 이 당근과 애호박 늙은 거. 여러분 요리해서 드세요.